안녕하세요. LPBF로 박효선입니다. 오늘도 똑같이 초보자 레슨을 할 건데요. 제가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.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자세,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했던 팁.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연습 많이 많이 하셨나요? 오늘은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은 팁은 안 할 거고요. 네, 반 두께 그리고 3분의 1 두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두께를 해볼 거예요. 어떻게 연습하는지 영상 보시죠. 오늘은 두께를 연습하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. 쉽게 2분의 1 두께, 3분의 1 두께를 먼저 쳐볼 거예요.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보시면 보통 일적구와 수구를 일직선으로 놓고 연습하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 제가 이 포인트를 딱 Q로 가리켰을 때 공 끝이 닿게끔 일적구를 놔주시고요. 그리고 요즘 아홉 개의 점이 찍혀 있는 구장에서는 보시면 이 세 번 가운데에도 점이 세 개가 찍혀 있는데 그 점 세 개 중에 그 이쪽 제 쪽으로 자기 쪽으로 있는 데다가 위치를 하시면 딱 연습할 수 있는 배치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제가 알려드린 그립법과 브릿지랑 다 잡으시고 스탠스랑 다 잡으시고 엎드리시면 자, 이 점을 Q가 가리게 돼요. 그리고 Q 끝은 거의 아니 여기 이 공 끝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딱 2분의 1 두께를 치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2분의 1을 이렇게 치면 코너로 가게 됩니다. 2분의 1 연습은 이렇게 놓고 툭 하시면 이렇게 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공은 똑같이 세 칸을 움직일 거예요. 3분의 1은. 그래서 세 칸의 3포인트에 있는 데다가 공을 또 아까처럼 걸치게 놔주시고요. 이 공은 이 포인트와 일직선으로 되게 놔주세요. 여기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제 표시하시고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조준은 반 두께는 가운데 Q선이 공 끝을 향하게 하라고 했잖아요. 3분의 1 같은 경우는 이 팀만큼 공 끝에서 팀만큼 떨어진 위치를 그 끝을 바라보고 치시면 Q선이 살짝 지금 포인트를 가리지 않게 되는데요. 이 상태에서 반듯하게 쳐주시면 이렇게 빨간 공을 맞게 됩니다. 코너를 도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코너에다 놓으시면 빨간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. 오늘은 두께 연습하는 걸 배워봤는데요. 회전은 전혀 주지 마시고요. 딱 무회전으로만 연습을 하셔서 이 반 두께와 3분의 1 두께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두께잖아요. 그 두께가 완벽하게 숙지가 되시면 나중에 1팁, 2팁, 3팁을 넣고 연습을 하시게 되셔도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안녕.